10호, 뒤에 10호에서는 뭐 배웠어요? 그래서 뭘 원하는지 묻고,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배웠죠? 오케이. 그래서 뒤에 10호. 어딨냐? 여깄네. 그래서 너 포크를 원하니? 하고 싶으면? 그렇죠. Do you want a fork? want 어떻게 써요? 그렇지. Do you want 그다음 뭐? 그렇지. Fork는 어떻게 써요? 그렇죠. Fork 하면 되죠. Do you want a fork? 어? 오케이. 그러면 이거 말고 너는 포크를 원한다는 뭐예요? 이거는 너는 포크를 원하니?고요. 너는 포크를 원한다는 뭐예요? 위에 있는 문장 너는 포크를 원하니? 이런 말인데 이거 말고 너는 포크를 원한다라는 말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잘해서 계속. 그렇지. 뭐라고? You want a fork. 그렇죠. 그럼 want의 뜻이 뭐예요? 어? want하는 원한다인데요. 원하는이 아니고, 이거 want가 만약에 원하는이었으면 어떤 식일 거고요. 너는 원한다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want는 원하는이란 어떤 식이 아니고 원한다라는 하다시예요. 됐습니까? 하다시 안에 뭐 들어있죠? 두 아니면 더즈가 들어있는데 두 들어있어요? 더즈 들어있어요? 두가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원한다? You want. 너는 원하니? Do you want? 그러면 너는 포크를 원하지 않는다는 뭘까요? 넌 포크를 원하지 않는다? 너는 필요 없고요. 아니, 너는 포크를 원하지 않는다가 아니니까. You not want a fork. 이렇게 하면 틀린다고 전에 다 얘기했죠. 오케이. 얘가 하다시라며. 그러면 안에 뭐 들어있어요? 두 들어있다니까? 그 얘기 선생님 왜 자꾸 하느냐? 묻는 말, 아니라고 하는 말에 두가 다시 나타나니까. 이거 어디서 배웠나요? 응? 처음 봐요? 배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너는 포크를 원하니? 라는 말은 뭐다? Do you want a fork? Do you want a fork? 오케이. 그랬더니, 그래, 나는 원해. Yes, I do. 그럼 이 do는 뭐 대신 왔을까요? fork 대신 왔어요? 오케이. do는 하다시의 대장이니까, 뭐뭐 하다라는 뜻을 대신 온거 아닐까? 응? 이거 대신 왔다고? 아니죠. Yes, I want a fork 대신 왔잖아요. 포크를 원한다라는 말이잖아. 포크를 원한다니까, 뭐뭐 한다니까, 하다시 덩어리니까, 그래서 두로 대신한다고요. 응? 헤이, 태연아, 이런 게 이해 안 되면 중학교 가서 큰일 나는 거야. 이게 다 그리고 수업했던 겁니다. 됐습니까? 헤이, 그래서 뭐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물었더니, Do you want a fork? 이러니까, 원하니까 뭐라 그런다? Yes, I do. 그러고 있고요. do가 뭐 대신 왔다고?
Yes, I 여기다 두 빼고 원터 포크를 넣어보면 말이 되니까. Do you want a fork? 했더니 Yes, I want a fork. 이렇게 대답해도 되잖아. 너 포크 원하니? 그래요. 나는 포크 원합니다. 이 말이잖아. 그러니까 얘 대신에 포크를 원하다니까 대신 얘를 쓰는 거야. 됐습니까? Yes, I do. Yes, I do. Yes, I want a fork. 됐습니까? 계속해서 너 칼을 원하니? 그렇죠. Are you want가 아닌 이유가 왜 are you want가 아니고 왜 do you want인가요? 그렇죠. knife 어떻게 써요? 에이. I N E F 끝 B 잘했는데 아깝네요. K, 큰 나이프가 아니고요. K가 소리가 안 나니까 K는 무시하고 느 아이 프 나이프 됐습니까? K, KN이 같이 있으면 K가 소리 안 나요. N만 소리 냅니다. 나이프예요. 됐습니까? Do you want a knife? Do you want a knife? 오케이, 그랬더니 그래. Yes, I do. 그럼 I want a knife.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할 필요가 없어, 이 부분은. 응? 왜할 필요가 없냐? 이 두가 뭐 대신 왔어요? Yes, I do나 Yes, I want a knife나 똑같은데 뒤에 I want a knife를 쓸데없이 해보신 거야. 이 두가 want a knife하고 똑같잖아요. 이렇게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두가 하다시 대신 왔다는 걸 지금 채연이가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뭐뭐 하다라는 말 대신에 두를 쓴다고요. 포크를 원한다, 칼을 원한다라는 말 대신에 앞에 어떤 사람이 칼을 원한다라는 이런 말을 썼으면 이거 여기다가 또 원터 나이프를 또쓸 필요 없이 원터 나이프가 뭐뭐 하다니까 대신에 두가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다고요. 계속해서 다음 표현. 너 접시를 원하니? 이거부터 플레이트? 그렇지. 플레이트? 뭐라고요? 플레이트? 어떻게 쓸까요? 그렇지. 그 다음에 끝에 소리 안 나는 E가 있어야지. A가 A. P-L-A. 플레이트. 됐습니까? 너 접시 원하니? 너 접시 원하니? Do you want a plate? Do you want a plate? 오케이. 근데 다음 문장은 쓰지를 못했네요. 오케이. 나 아니야. 난 원하지 않고 그릇을 원해. 그쵸? No, I don't. 그럼, I want a bowl. Bowl. I want a bowl. I want a bowl. Bowl, 어떻게 써요? 비더블유 이렇게 비더블유 엘이 이렇게 오케이 오엘 위치를 바꾼 건 좋았어요. 근데 이게 보울이에요. 됐습니까? 자, 보울이나 플레이트, 나이프 이런 것들 전부 다 뭐 초등학교 4학년용 단어예요.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쓰고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4학년 이상인 친구들은. 알겠습니까? 자, 좀 달라요. 너는 접시 원하냐 그랬더니, 이번에, 앞에는 원한다 그랬는데, 이번에 원하지 않으니까 뭐라 그래요? No, I don't. 그리고 나는 접시 말고도 뭘? 그릇이 좋겠다. 됐습니까? I want a bowl. 플레이트는 납작하게 생겼고요. 볼은 비빔밥 같은 거 먹을 때 쓰는 그런 걸 볼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No, I don't가 있는데요. No, I don't 뒤에 생략된 말? 그쵸, 이게 생긴, No, I don't want a plate. 그러니까, 너는 플레이트 원하니? 그랬더니, 아니야. 난 플레이트 원하지 않아. 자, 나는 플레이트를 원한다는? 나 접시를 원해. I want a plate죠. 그쵸? 근데 나는 원하지 않는다 하려니까, I don't want가 됐죠. Don't는 뭐하고 합쳐진 거야? 그렇죠. 이 to가 어디서 나왔어? want가 원하다라는 하다시기 때문에 안에 to가 숨어 있다가 너는 원하니? do you want 할 때도 쓰고요. 원하지 않는다? don't want 할 때도 씁니다. 됐습니까? 이게 하다시 규칙이었습니다. 전에 채연이한테 선생님이 가르치려다가 실패한 거. 예, 어차피 중학교 가서 또 배워야 되는데 그때 가서 어렵게 배우지 않는 게 좋을 텐데. 자, 그 다음에 뭐 여기에 다른 거는 뭐다 나왔고요. 숟가락이, 역시 여기에 단어에 있는데 문장이 없네요. 숟가락 영어로 뭐고? 스푼 어떻게 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칼은 뭐라고? 나이프 어떻게 쓴다? 그렇지, 그렇지. 아주 좋은 버릇이야. 그렇지. 여기까지 나이 소리 내서 K가 소리 안 나니까 I가 내 이름 불러줘 나이 그렇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속이 깊은 그릇은 소리가 보울이었지 보울 어떻게 썼더라? 그렇지 더 없어 E 같은 거 없어 여기는 보울. 얘가 무슨 소리 내고 있어요? 어우 소리 내고 있습니다 오케이 수고했고요. 열심히 연습하고 있는 거 선생님이 눈에 띄네요. 계속 그렇게 해주세요.